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미국 물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외식은 생각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은 트레이드 조에서 맛있는 재료를 사는 게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맛있는 소세지,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에게도 딱인 좋은 건강한 소세지들이 있어요. 소세지 나쁘다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트레이드주의 올게닉 소세지는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 599, 699 괜찮습니다. 소세지로 요리를 해먹거나 핫도그 해먹을 때 요거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아이들도 잘 먹을 거예요. 핀토빈인데요. 이미 조미가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뒤에 제가 요리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멕시칸 음식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드셔보세요. 잡곡 모임인데요. 10분 정도 끓여서 드시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밥할 때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주말에 이거 끓이다가 중간에 오트밀 넣고 먹으면 식감이 너무 좋고 색깔도 예쁘고 아주 맛있어요. 식사 대용으로 쌀 대신에 강추입니다. 닭그림 그려져 있는 스리라차, 미국인들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299 하던 것이 지금 899까지 올랐습니다. 가게에서 일주일에 한 통씩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트레이드조 스리라차로 갈아탔습니다. 트레이드조 스리라차도 맛있어요. 더운 여름에 달달한 게 더 땡기잖아요. 밀크 초콜릿, 요거 3개가 들어있는데요. 지갑에 놓고 다니면서 당이 땡길 때 드시면 좋고요. 시나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과자도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 달긴 하지만 맛있어요.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아이스크림. 한국 아이스크림도 맛있지만 너무 비싸서요. 저희는 트레이드조에서 사 먹습니다. 블루베리 아이스바도 맛있고요. 요 오트밀바 너무 맛있어요. 그 학교 앞에서 빵집에서 팔던 아스케키? 그 맛이랑 똑같고요. 오렌지 피치 맹고 주스 그냥 마셔도 맛있고요. 아이스크림처럼 얼려서 아스케키로 먹어도 맛있고요. 한국의 전통 소주랑 섞어 먹어도 칵테일로 너무 좋아요. 가격 대비 맛 최고, 가성비 최고. 트레이드조 화이트 브레드. 저희 가게에서도 쓰고 있고요. 한국 식빵 맛있지만 비싸잖아요. 이걸로 바꿔보세요. 윗브레이드도 잡곡이 많이 씹혀서 맛있고 좋아요. 저처럼 살림 못하고 살림하기 싫으신 분들 마늘 사다가 빻느라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사다 써보세요. 괜찮아요. 너무나 유명한 바베큐 소스죠. 여름에 닭고기, 돼지고기 어디에 뿌려 먹어도 맛있는 커피 바베큐 소스예요. 동양 음식, 서양 음식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는 베이글 세서미. 깨소금 집에 없으시면 비싼 한국 깨소금보다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요즘 한국 전통 소주에 빠져있긴 한데요. 가끔 더울 때 트레이드조, 맥주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맥주 마실 때, 소주 마실 때 베이글 세서미로 된 크래커 아주 맛있어요. 요즘 가장 맛있는 과일이 복숭아예요. 천도 복숭아, 백도 한국에 많이 있지만 조지아 복숭아도 정말 맛있습니다. 무조건 사와요. 시원하게 먹는 수박이 아니고요. 얼굴에 발라주는 워터멜론 마스크팩. 얼굴에 바르고 푹 자고 나면 아침에 뽀송뽀송해진 내 얼굴. 저는 괜찮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레몬향 가득한 방향제를 기대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차 안에서 꿋꿋한 냄새 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 살짝 뿌려주면 레몬향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방향제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쇼핑은 여기까지요. 영상엔 없지만 항상 사는 갈비와 떡볶이, 파전도 다 구매를 했습니다. 152불. 그래도 이 정도면 한 2주는 행복할 것 같아요. 치킨 멕시칸 캐슬로. 트레이드조에서 구매한 핀토빈을 넣고요.
캐스노를 만들었는데 특별한 소스 안 넣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닭가슴살 90% 이상 익혀서 넣고요. 다양한 냉동 야채 넣고 트레이드조 핀토빙 넣고요. 쌀사 소스 듬뿍, 치즈 듬뿍 넣고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아시안 음식 스위칠리 치킨인데요. 이때도 트레이드조의 세서미 시드 잔뜩 뿌려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트레이드조의 스위칠리 소스도 아주 맛있어요. 잘 어울려지는 맛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고기와 함께 만드는 납작 당면 잡채입니다. 각종 야채들을 넣고요. 특히 양배추 잔뜩 쓸어 넣으면 건강에도 좋고요. 여기에도 트레이드조의 세서미 시드 잔뜩 뿌려주고요. 또 참기름 톡톡톡 너무너무 향긋하고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맛이에요. 트레이드조 소세지로 야채 김밥도 맛있게 싸먹고요. 트레이드조에서 산 오트밀과 시금치는 저 떡볶이 먹을 때 넣어서 먹으면 밥 대신에 든든한 한 끼가 되더라고요. 신랑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시금치도 넣어주고 집에서 기른 미나리도 잔뜩 넣어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요. 가끔은 야외 나가서 덥긴 하지만 이열치열 이렇게 먹으면 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트레이드조 덕분에 간단하게 맛있게 외식보다는 저렴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 애틀랜타의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